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사 반갑습니다. 와일드콘입니다. 한 달 전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어떤 공지냐, 와일드콘배 팬 찬작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냥 내가 팬아트 받고 싶어서 여는 대회예요. 총 상금 무려 22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대회. 그럼 8월 24일은 제 생일입니다. 예, 제 생일날 남들 축하받는데 이 자식은 축하 돈에보다 이 총상금으로 돈 다 써버림.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 금액은 총 상금 220만원에 잘 쓰였고요. 상금 기준 대상 50만원이고요, 우승상 50만원, 패나트 부분 수상 50만원, 패나트 부분 수상 50만원, 코스프레 부분 수상 50만원, 기타 부분 뭐 팬 창작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팬 관련된 비디오라든지 뭐. 심사 기준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고 만족하면은 그게 심사 기준이에요. 과연 얼마나 다양하고 퀄리티 높고 무시무시한 작품들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행을 떠나자. 와, 뭐야? 오, 약간 던전밤 느낌 나는 깨알 같은 내가 있음의 방향 잡아주는 애고. 오, 뭔가 한 웹툰 속 조연 느낌? 이게 그런 거지. 이제 요새 라노벨이, 그 자식 키우는 라노벨이 많잖아. 변경에서 고생한 누구누구는 자식과 함께 솔로 라이프를 즐기려고 합니다. 라는 그 뭔 느낌인지 알지? 자, 닥터 와르도 그려왔습니다. 와, 뭐야? 와, 얘 진짜 인기 많구나. 와, 말이 안 되네. 4년 전 그림을 보다가 닥터 와르도가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다가 왈드쿤 형에게 너무 미안해서 다시 그렸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서 참가해봅니다. 제 성장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야, 진짜 대격변 아니냐? 야, 대격변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 이런 성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진짜 그리기 정말 힘든 캐릭터거든, 얘? 막 털코트에, 장갑에, 모자에, 모자 속 안경에다가, 모노클에다가, 반반부만에다가, 정장 넥타이에다가,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별대에다가, 이렇게 모노까지. 이세카이 왈드쿤입니다. 이세카이 용사, 왈드쿤. 드래곤을 무찌르기 위해 몸을 떠난다. 어, 이런 투구가 있어, 헬멧 투구가. 어, 나 알아. 진짜 갑옷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야. 여긴 나 같은 애들이 많네. 와! 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갑옷 스타일이야.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거, 갑옷 속의 망토. 맛있다, 그림체. 지금 내가 이세카에 왔더니 장비가 기사고 와르자도 기사니까. 우와, 라피시잖아. 난 로그인가 보다. 아, 뭐야, 와르자는 도적이야? 나는 기사. 에이, 그럼 동이는? 마도서를 읽고 마법을 누는 국룰 클래스 마법사? 수리수리 마수리. 파티를 책임지는 인어성기사 고동이? 뿜뿜뿜. 아빠, 근데 동이 걱정은 안 해도 될걸? 아, 왜? 에이, 저쪽이 저런 같이 파티 하실래요? 메카동이잖아. 존나 세 보인다 진짜. 우리 드래곤 쉽게 잡겠네. 그러니까요. 파티 하실 거죠? 과연 그들의 운명은 다음화의 안개서. 이거 완전 1화 빌런인데? 궁금증 가득하게 그렸어. 아, 이 빠운 표정 왜 이리 귀엽냐. 왈더쿤 팬아트. 우와, 야, 뭐야. 야, 약간 웹툰 느낌 난다.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벤지 같은데? 다나씨랑 다르다고? 큰 차이가 있긴 해. 마지막 TRPG 영상 편집을 마친 내가 있음을 보며 뿌듯해하는 왈드쿤. 고생했다! 아, 드디어 끝났어요! 그럼 다음 거 해야지. 예? 이게 진짜 주도다, 내 취향임. 나도 이렇게 느낌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신인이 펜으로 키위쿤을 만들어 봤어요. 우선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면을 채워줍니다. 윙. 여러가지 디테일. 어, 무서워, 씨. 여러가지 디테일을 추가했고 채색을 해줬다. 야, 한번 녹였냐? 이거 나도 이거 리틀 라이트맨에서 본거 같은데? 노력이 정말 가상한데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이게 왈드쿤이라기보단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자, 왈드쿤 패밀리 느와르입니다. 와, 뭐야 이거. 야, 뭐야, 얘 기절하고 있었네 얘. 아니, 개인적으로 동이랑 도순이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만약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이런 애가 진짜 묘하게 음지에서 엄청 인기 많은 느낌인데. 가릴 거 다 가렸는데 이상하게 팬아트 많이 받는 인기캐 덕목 중 하나죠. 자, 와일도트. 우와! 아, 진짜 개맛있는데? 와,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해. 한나비 느낌 나요. 이 도트가 되게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와르자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 허벅지에 말도 안 됨이 느껴진다. 이 곡선이 신의 안수구만? 도트에서 쫀득한 느낌 내는 거 정말 힘든데 어떻게 잘 내주셨네요. 이런 거 처음이라 제작 35시간 걸렸습니다. 워장에 배포한 밤도쿤을 참고하여 35시간 정도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겨우 100픽셀이 35시간 걸려요? 이 정도는 딸깍 몇 번 하면 만드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림판으로 해도 35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사실 100픽셀은 어그로였습니다. 그럼 1000픽셀 만들어서 35시간인가요? 그건 아니고 사실 진짜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를 보러 갈까요? 에? 와! 와, 미친, 뭐야? 막 이 쿠션을 만들었어, 그냥. 진짜 수제 굿즈인데? 코바늘로 100번 꼬아서 시작하여 100번 반복 8개 이상의 실을 조합하여 완성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5시간밖에 안 걸렸어? 마이어스만 진짜 한 달 내내 잡았어야 됐어. 평행세계의 왈도쿤,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지변 활전이 심세에서 밖으로 나온 왈도쿤. 뭘 해야 할까?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네? 보츠다. 그래, 보츠처럼 밴드를 하는 거야. 마침 아버지가 쓰시던 베이스 기타가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 나는데 갑자기 기분이 들뜬다. 와, 뭐야? 어이, 돈들인데? 밴드를 하면 나 같은 십덕이라도 빛날 수 있을까? 우와! 와, 존절이야. 1년간의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마치고 음반사와 계약에 성공. 밴드의 리더이자 베이시스트로서 프로 데뷔에 성공한다. 베이시스트는 그냥 4개 달린 기타 아님?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조쿤 패밀리. 와, 뭐야? 와, 이 투박한 그림체 뭐야? 맛있는데? 어, 얘 단발도 어울린다. 좀 빡친 점. 왜 나보다 크냐? 나보다 작으란 말이다! 개인적으로 도순이는 욕망 그득그득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욕망이 보인달까? 이 정도로 컸나? 아, 얘 이 정도야? 000 특색 피피 페드라 왈도쿤. 와, 뭐야? 와, 진짜 리버스인데? 어, 심지어 있어. 아, 이거 베이스가 후그네. 그거네. 이게 이스구나. 가르고 던지고 걷어차고. 어, 좋은데? 자, 삼스. 와, 이거 베이스가 그 사람이네. 베르길리우스 베이스인 것 같은데. 오코야? 이 새끼 혼자 게임하네. 색인데. 어, 이래도 되는 거지. 자, 영상 부분으로 참가합니다. 와! 와! 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아, 와, 미쳤다. 와, 일단은 진짜, 와, 말이 안 돼요. 와, 이게 진짜 영상, 와. 감성이 진짜 미쳤다.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퀄리티는. 도쿤 패밀리. 와, 씨, 뭐야. 와, 개 잘 그렸는데? 손이 미쳤는데? 아, 형 지금 영역정개 쓴다고? 야, 근데 개인적으로 와드자는 결혼한 것 같지 않냐? 야, 이거 완전 유부녀. 야, 완전 유부녀인데, 이 정도면. 내가 했음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이 피곤해 보이는, 이 중성 느낌 나서 내게 좋은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코바야신의 메이드래곤 보면은 그 파푸닐이었나? 딱 걔 느낌. 나 걔 제일 좋아하거든. 그 내가 큰 거 온다고 했다. 지난 플레이 엑스포 이후 개모인 코스팀이 다시 뭉쳤다? 이거 전에는 더 내려갔었는데 더 이상 가동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 본체. 야, 이거 야, 나 아니야? 야, 진짜 다 닮았는데? 엄마, 왜 잘하냐고. 잘하지 말란 말이다.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할게. 아, 잘생긴 버전도 놀랐거든? 아니, 근데 반맛 똑같아, 제가. 아, 나 같아. 머장. 와,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건? 야, 이거 프로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존나 맛있음. 야, 달아. 야, 그림이 달아. 야, 액션 만화 스타일 느낌 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시원시원해서 좋다. 이 앞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말도순 코스프패. 뭐지? 야, 잠깐만. 뭘 한 거죠? 가차를 조진 말도순. 아니, 가차를 조졌어? 우와. 조지기 전에 의기양양 말도순. 결제 때도 씨. 잠깐만요. 남자라고요? 어? 아니, 남자야?
그러네, 남성이시네. 왈도쿤님 트위터 프리플 사진. 어 맞아요, 내 트위터 프로필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와르자 상경대 예전. 어떤 새끼가 우리 딸이랑 데이트를 하지. 오. 그리고 여기서 몬스터를 산 김에 내가 있음도 준비했습니다. 우와! 우와! 야 개 미쳤다. 야 이건 미친. 스튜디오를 준비할 정도의 지극정성이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른 거 떠나서 내가 했으면 미쳤음 분위기. 아 진짜 분위기 제 미쳤음 진짜. 아, 팬창작 대회 이모티콘 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창작 대회 마감일인데요. 기타 부분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본업 활동 해볼까 하고 이모티콘 준비했습니다. 본업? 잠깐만 설마. 뭣? 아니 잠깐만 전문가인데? 이건 내가 진짜 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야, 미쳤는데 퀄리티? 움직이는 이미지 3개랑 나머지 정지 이미지 총 24종 준비했습니다. 우와! 우와 이 짤 너무 쓰고 싶다 이 두 개! 아니 얘들아 소소한 우리끼리의 대회라고 했잖아. 아 너무 힘들다. 아 뽑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대회 쪽이랑은 이제는 아니지. 이거는 좀 따로 빼야지 할 거면 기타 부분이 아니라. 말도쿤 타락하는 만화. 으아 주말 망했어! 아니 깜짝이야. 무슨 일인데? 내가 나락을 갔다고 구독자가 실체가들을 달라지고 있어. 장마군 생화학 테러 논란. 야 안돼! 너까지 나락하면 개물 진짜 망해! 야 너도냐? 슈벌 앵포 인성 논란. 와 도쿠녀 나 나락갔다? 이거 현실 맞아? 델로 특정 부위를 흔드는 민양산 논란. 왜 구독자가 하루아침에 떡락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통깡 성별 논란. 언젠간 벌어질 일이었지. 하우카우 게임 이미지 훼손 논란. 이 새끼 받아들였어. 세상은 바로 때 나락의 시대. 계속되는 나락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퍼지게 되고 각종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 방송인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져갔다. 그렇게 모든 유튜버들이 나락을 간 결과 이게 뭐야? 세상에 유튜브는 왈도쿤 단 한 명이 남게 된다. 조회수 38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8억회는 왈도쿤 진짜 믿고 있었다고. 영상 정주행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왈도쿤 진짜 폼 미쳤네. This is a Korean boy is very cute. This man's do like you. 그렇게 엄청난 인기와 부를 얻게 된 유일한 유튜버 왈도쿤은 타락하게 된다. 아우 큐벌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몇 개월 후 야 와 여기가 왈도쿤이 팬사인회 현장이구나.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서 외국인도 엄청 많아. 드디어 도쿠님을 만날 수 있다니. 도쿠팬사를 미리 꿈꾸면서 다행이야. 덕분 이 자리에서 34일만 기다리면 도쿠님을 볼 수 있어. 저기 봐 TV에서만 보던 도쿤족이야. 왈도쿤을 보기 위해 인생을 갈아넣은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인데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왈도쿤 반드시 만날 거야. 반드시 만날 거야. 와 도쿠님 팬사인은 역시 엄청나구나. 벌써부터 너무 기대된다. 툭. 아이 죄송합니다. 허! 당신을 일로 보시켜. 아우 괜찮아요 그리오. 왈도쿤 러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We are the world니까요. 당신들도 도쿠님을 어서 뵙기 바랄게요. Good luck 그리언. 고마워요 일로 보시켜. 다 좋은데 줄은 똑바로 서주세요. 다들 저기를 봐. 무슨 아니 위대한 도쿠 게이트가 열린다. 아 도쿠님 어서 모습을. 와! 후 구독자 놈들이란. 유튜버 겸 방송인 왈도쿤 구독자 60억. 진짜 뇌절을 제대로 하니까 이게 계속 웃음벨이네. 도쿠님이다 실물은 처음 봐. 저 페드로 버전을 봐. 너보다 높아져서 더 이상 페드로 불리지 못하게 되었어. 오늘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넘쳐나. 로고가 너무 많아서 마치 광고지를 입은 듯한 모습이야. 너무 멋지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안경은 뭐라? 그냥 평범한 뿔테 안경이잖아. 아 아니야 다들 저새 입어. 저 안경은 대한민국 레전드 MC 이재성님의 찐풍 뿔테 안경이야. 왈도쿤 당신하면 이 안경을 맡길 수 있으니까. 왈도쿤 내가 도저히 거짓말될 사람인데 나랑 같이 펄 한번 받아자. 후 구독자 모였으니 냄새가 욕해서 숨을 쉴 수가 없군. 마르자 기분 이상했으니 팬사인은 다음 달로 미루도록 하세요. 코드네임 마르자. 와일드쿤의 개인 경원 1. 예 아버지. 야 우리 딸 무슨 일 있었냐? 아 이거 참 인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군.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겠어. 어? 너희는? 와일드쿤 그 개모임. 형 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변한 거야? 팬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독재자가 되었잖아. 지난 과거를 기억해서 무엇하지?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훨씬 행복하단 말이다. 이런 입이 틀렸어.
극단적인 조회수와 인기로 인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된 거냐 와일드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날? 와일드쿤은 몇 개월 만에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다. 인기와 돈에 눈이 멀어버린 지금의 와일드쿤이라면 그날의 존재를 잊고 있을 거야. 너의 인기가 독으로 돌아오는 날이 올 거야. 널 위해서 말해주진 않을게 와일드쿤. 너도 나락에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일드쿤입니다. 제가 선거일에 빨간 옷을 입고 방송을 하여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치색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명한 유튜버 와일드쿤 다들 아시죠? 선거날에 저희 정당이 색을 입고 모모의 당 투표도 빨간색으로 도배하고 있어. 내가 봤어. 야 이거 암살이잖아. 정치 유튜버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다고 인기 맞이고 왜 논란인데. 이복창을 몇 년을 했는데. 그렇게 유튜브는 망했다. 그 별다른 말은 안 할게요. 지금 현재 웃음상 1위입니다. 아, 와일드쿤 대환장의 멀티버스. 이만 방송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방송에서 봐요. 와일드쿤 특징 빨간 패드로 옷하고 10색. 아빠 이제 나갈 시간이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워! 드라발리로 마르자. 분명 실룸케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그린다. 잠만 여기 정리하고 금방 나갈게. 옷은 이거 입으면 돼. 어우 이런 건 어색해서 이렇게 입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 야 다 입었지? 얼른 가자. 얼른 파티를 즐기러 가자고. 내가 했음 절벽인데 본 적이 없다. 말도순 방송 안 하는데 시청자들이 독훈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고 보니 동희가 갑자기 내 생일 파티를 왜 챙겨주는 거야? 나도 몰라. 걔 원래 무슨 생각하는지 예상도 못하잖아. 무슨 생각이 있는 거겠지. 그새 갈아입었다. 동희 걔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짓을 벌여서 이번에 뭔 짓을 벌였을지. 이거 느낌이 좀 쎄한데. 두둥. 아저씨를 위해 아저씨 모양으로 한 케이크를 만들어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긴 이르죠. 제가 아저씨를 위해 특별 게스트분을 데려왔죠. 이놈이 이 세계의 나인가 보군. 이것은 저희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니 놀랐군요. 반갑다 이쪽 세계나. 나 이름은 닥터 와르도님이시다. 뭐야 우리 얼굴이 반반! 이 녀석 얼굴이 합쳐졌다고? 역겨워! 아니 그거 댓글 걸 반영이 좀 이상한데? 뭐 나도 애초에 여기 오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저희 기업에서 연구 중인 다른 차원의 인물을 불러오는 실험은 다행히 성공이었네요. 아직은 좀 불안하지만 일단 어서오세요 다른 세계 아저씨. 과기술력 탐이 나는군. 과연 누구 쪽 기술력이 높을지 시험해보자고. 나타나라 나의 로봇이여. 슝. 엥? 아 다른 차원이라 여긴 내 로봇들도 발명품도 없지. 무슨 불화하지 않을래? 그렇게 닥터 와르도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도와 차원 이동 연구를 도왔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마침내 어디선가 본 듯한 차원 이동 기술을 발명해냈으며, 야 이거 대놓고 하는 거잖아. 그 기술을 이용해 D20을 굴려 다른 차원의 와일드쿤을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D20? 설마. 그들은 마침내 또 다른 차원의 와일드쿤을 불러드는데 성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아 참고로 저 케이크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 희생의 역작입니다. 내가 다른 차원에서 개미라고? 그것도 여자야? 놀랍게도 얘가 미모가 제일 높아요. 미모 9에요 미모 9. 여기서 만족하긴 이르지. D20을 굴려서 3명을 더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어 설마. 와! 야 이거 얘가 TRPG 하기 좋은 날 3평 캐릭터고 2평 캐릭터고 1평 캐릭터거든요. 여긴 어디지? 또 나에게 닥친 새로운 시련인가? 성기사 매력 8. 와우 뿜빠. 뭐야 나 또 냉장고 맞고 죽은 거야? 공대 뱀파이어 매력 8 특징 서큐버스. 여긴 또 어디야? 병무청인가? 용되고 싶다고 장난감 뿔슴. 다른 차원에 나는 미소녀라고 라는 내용만 없음? 야 나 빼고 다 여자야. 와일드쿤 메인 인격이 남자라서 다행이다. 반짝이는 게 많은걸? 털어 갈 게 많겠네. 털어 가신다고요? 어? 비록 악실을 모시는 몸이지만 성기사로서 가만히 있을 순 없겠군요. 한편 건물 입구에서 야 집 한번 됐다 크다 이래서 인맥이 좋아. 이런 것은 살면서 처음 와봐. 보잉 아쿠스타 아부탈 특징 정의 괴물 데려왔고 초록 부타 당뇨 파스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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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풍구 와퍼로 달빨에 꼭 석사 연결 파치. 아 늘 이거에 터지네 진짜. 좋았어 여기 음식은 내가 싹 다 조져주마. 그만큼 끼지나 마시지. 하우커 이탈리아 호스텔 미치 장마군 풍눈술사 너 개 존 로잼이야. 이렇게 보인 건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통강이 개씹 탕탈 보년. 그러게 요즘 너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잘 없었는데 말이야. 앵보 그 녀석. 자 다들 모였으면 들어가자고. 와일드쿤 우리 왔어. 생일 축하. 어 모두들 왔구나. 와! 오, 야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 진짜 잘 봤습니다. 너무너무 명작이었어요. 캠핑 여행. 와 뭐야 미친. 아 팬아트도 뽑기가 어렵다.
깨알같이 내가 있음 밑에 있네요.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내가 있음 있고요. 진짜 슈가송 비터스텝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엔딩 이미지야. 별자리도 고래자리야? 와 씨, 와 고래자리는 진짜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 팬아트 보면서 뭉클한 거 진짜 거의 없는데 진짜 이건 좀 뭉클함이 느껴지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뱀파이어 와일드쿤 랜드로이드 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뱀파이어 와일드쿤의 헤어스타일과 코디 등등을 면밀히 분석해봅시다. 적색 포니테일, 붉은 눈동자랑 엘프기, 갈색 고글, 베이지색 와이셔츠, 청바지, 학생증, 가방, 회색 운동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있지. 적색 포니테일 머리카락 파츠는 마법사의 신부 하토리칫의 머리카락 그대로 가졌습니다. 야 설마 진짜 이거 돈으로 했어? 아니 뱀파이어 와일드쿤의 얼굴은 붉은 눈동자뿐만 아니라 엘프기까지 있어서 그냥 붉은색 눈동자만 가진 얼굴을 아무거나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엘프 앤드로이드를 수소문하다 겨울 발견했습니다. 에로망가 센세의 야마다 엘프. 눈동자가 벤토쿤만큼 진한 빨간색은 아니지만 아무튼 붉은색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뾰족한 거와 티가 잘 안 나지 않지만 엘프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임. 나머지는 오밀조밀한 악세사리들은 집에 남아두는 박스랑 색조로 만들어줍니다. 완성. 와! 야 이거 연성했네 진짜. 반대쪽 책가방 끈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한쪽으로 멜 수 있게 반대쪽 모양만 잡았습니다. 밴더쿤의 또 다른 얼굴 파츠입니다. 넨드로이드 특성상 여러 얼굴을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와일드쿤님은 매혹에 성공했습니다. 와 이상으로 TRPG 하기 좋은 날 뱀파이어 와일드쿤 넨드로이드 올렸습니다. 야 잘 만들었다. 확실히 장마군이랑 투탑으로 인기 많은 캐릭터 다워 얘가. 자 이렇게 해서 발표 공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와일드쿤베 팬 찬작 이내마경 1회 끝! 2회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네.